그거 아까 뿌리던 거다. 이게 바로? 바로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코엔자임 큐텐. 아니 저는 코엔자임 큐텐 어디선가는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 말이긴 한데. 저 코타키나발루는 갔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네, 코엔자임 큐텐이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대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활성산소 같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코엔자임 큐텐이 그 중요한 그렇죠. 항산화를 돕는군요, 이게. 네. 아,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성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민 누나 몸 안에도 이 성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어디 있을까? 네, 내가 없어서 자꾸 쪼글쪼글 늙어가는 것 같아서 찾아서 그 아이를 키워주고 싶었어. 선생님, 우리 준이 때문이라도 제가 회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네. 없습니다. 더 이상. 네. 코엔자임 큐텐은 이제 보통 코큐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코큐텐은 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코큐텐이 이제 코엔자임 큐텐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코엔자임 큐텐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 다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심장, 신장, 간, 근육, 뇌 등의 모든 장기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네. 네. 그중에서도 코엔자임 큐텐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아, 심장이요? 심장이? 네. 신기하다. 심장이 이제 하는 일이 곳곳에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근육을 끊임없이 사용하잖아요. 이때 이제 세포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코엔자임 큐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화가 되면서 심장에 있는 코엔자임 큐텐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20대 때 체내 분포도가 100%라고 했을 때 40대는 68.2%, 80대에는 그 절반인 4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우 너무 슬프다. 80대가 되면 진짜. 절반도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엔자임 큐텐이 결핍 상태가 되면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어려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활성산소를 막아줄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한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를 통해서 코엔자임 큐텐을 보충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 이거 진짜 실제로요. 제가 다니는 내과에서 그 고혈압 약을 제가 처방을 받거든요. 네. 진짜 제가 며칠 전에 받았을 때 옆에 분이 저런 이름 비슷한 거를 약국에서 사는 거를 봤어요. 아 그래? 그랬더니 아 이게 이쪽에도 도움이 분명히 되는구나. 네. 근데 항산화 식품이라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사례자분들처럼 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그냥 코엔자임 큐텐을 섭취하면 이걸로는 부족해요? 코엔자임 큐텐은 육류나 어류, 견과류, 과일 및 채소류 등등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식품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을 통해서 코엔자임 큐텐을 얻을 수 있는 양이 극소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코엔자임 큐텐 1일 섭취량은 90에서 100mg인데요. 만약 이걸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한다면 소고기는 무려 3.2kg을 먹어야 하고요. 3.2kg은 어떻게 먹어? 그리고요? 브로콜리는 100개. 네? 땅콩은 2,000알. 와! 그리고 달걀은 무려 900개를 드셔야 합니다. 30판, 30판. 아, 제가 오늘 달걀 3개 먹어도 배불러 가지고 어떻게 먹어? 이 말도 안 돼. 900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음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는 부족한 거죠. 부족하네. 말도 안 되게 먹을 수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네. 아니 그럼 선생님 도대체 하루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길래 900개의 달걀, 2,000알의 땅콩을 먹어야 우리가 코엔자임 큐텐 방어막을 갖출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그 양을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면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궁금하다. 네, 자. 이게 뭐예요? 뭐예요? 바로 이만큼입니다. 뭐가요? 지금 이게 3리터짜리 아니에요? 하나가 10리터. 와. 하나가 10리터. 와. 그 10리터구나. 이 통 하나가 10리터이거든요. 세 개니까 총 30리터인데요.
우리는 하루에 평균 2만 번 이상 호흡을 하기 때문에 1,500리터 정도의 산소가 체내에 유입됩니다. 그중에서 2% 정도가 활성산소로 전환이 된다고 치면 약 30리터의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대박. 저만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저만큼이 쌓인다고요?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술, 담배 하죠, 과식 하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 전 저거보다 더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하루 종일 세포를 공격하는 횟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선생님 얼마나 되길래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돼요? 네. 세포 하나가 네? 하루 동안에 공격받는 횟수가 바로 1만 번에서 10만 번. 어? 하나가요? 아, 놀래라. 어머, 소름 끼친다. 활성산소는 원래 유해 성분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오히려 신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체내에 있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을 일으켜서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질병을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끈질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화물질에 대응하는 항산화제가 필요한데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게 되면은 세포막의 손상과 DNA의 변형, 세포의 사멸과 염증 생성 등을 억제해서 또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